안녕하세요. 히어로켓단 제제입니다. 메이크업을 하려고 저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. 핑크 큐빅 메이크업. 그냥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맥에서 보이시나요? 요 핑크 색깔 섀도우를 사서 하게 됐는데 저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색깔이잖아요. 근데 글리터도 살짝 들어있고 뭔가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거를 꼭 소개를 시켜줘야겠는 거지 나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저는 지금 메이크업이 이렇게 진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어차피 이거를 다 덮을 거기에 그냥 이 위에다 할 거예요. 이게 무슨 컬러냐면 4개 글리츠 플리스 샤이니 프리티 섀도우 파드 어 파우피 레이스. 너무 길다. 아무튼 핑크 글리터 요 음영 대신에 아예 이 눈두덩이에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. 이렇게. 오늘은 쉐딩까지 핑크로 할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? 이렇게 하고 요 핑크 색깔을 콕콕콕 찍어가지고 약간 코 쉐딩? 요 핑크 색깔을 사면서 이 컬러도 같이 샀거든요. 이거는 골드 메탈리스트 익스테라 디멘션 4R 섀도우라는 컬러인데 요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하니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 금색을 눈 앞꼬리에 하이라이터 많이 하시잖아요. 약간 그런 효과를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언더 부분도 같이 해줍니다. 요 눈 바로 언더 밑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골드를 사용하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. 어느 정도 섀도우가 이제 됐다. 벌써.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. 언제나 그렇듯. 어떡해! 저 먹으면서 입을게요. 너무 맛있다. 먹으면서 어떡해 이걸. 이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리퀴드 라이너로 제가 제일 중요시한 앞꼬리 먼저. 떴을 때 요 눈 윗부분 있죠? 요 눈 여기다 한 번에 그리는 게 중요하답니다. 짠! 이렇게 양쪽에다가 눈을 하나씩 더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언더도 잊지 말아야죠.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골드 컬러로 점막 밑에를 칠해놨잖아요. 거기를 살짝 겹치게. 이렇게 먼저 그러면 벌써 눈이 두 배로 커 보이죠? 이쯤에서 하나를 먹고 오빠가 너무 맛있어. 이렇게 하고요. 요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어떤 브랜드도 괜찮으니 블랙 컬러로 위 끝에부터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. 전 뼈 뜯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먹을 줄 알았으면 순서를 지킬 걸 촬영하면서 먹을 줄도 몰랐어. 요 블랙과 핑크 사이에 요 컬러 약간 버건디스러운 컬러를 요 중간에다가 살짝 더 입혀줄 거예요. 그리고 요 블랙 라이너의 경계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살짝 버건디 컬러를 덧 입혀주시면 자연스러움이 두 배! 약간 여기서 요런 브라운스러운 아이들 콩콩 찍어서 약간 앞에다가 요즘에 제가 또 꽂힌 게 하나 있어요. 요런 화이티한 것들로 살짝 여기
중간에 하이라이팅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옛날에는 저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놓으니까 진짜 약간 디테일한 효과가 있더라고요.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언더도 똑같이 블랙 컬러로 살짝 해주면 알아서 좀 블렌딩이 돼요. 이런 팔레트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핑크를 좀 찍고 볼터치처럼 살살살살살살 블렌딩을 해줘요. 약간 핑크 오늘 한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핑크색과 약간 브라운 계열을 섞어서 본격 쉐딩. 본격 쉐딩을 조금 더 과하고 진하게. 저희 저번에 블랙핑크 영상 찍었을 때 눈썹도 제가 완전 진하게 핑크색으로 했었어요. 핑크 컬러 립을 눈썹 위에 자연스럽게 해주면 또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의 눈썹이 되겠죠. 아 그리고 저는 항상 맥으로 한다고 해서 꼭 비싼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사는 제품들도 많고요. 집에 가지고 계신 제품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꼭 그런 컬러로 이런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. 근데 약간 누디한 계열과 약간 피치한 요 립스틱 가지고 계신다면 요 컬러로 눈과 약간 통일돼서 비슷하게 해주시고요. 마무리로 글리터를 바르기 전에 저는 치킨을 먹어야겠어요. 한 입 베어물고 티빅 붙일게요. 제가 요즘에 단단히 꽂혔어요, 큐빅에. 네일티브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지나바디아트에 가셔도 많이 판다고 하니까 한번 봐보시고요. 여러 가지 되게 활용도가 높고 오늘은 6개만 붙일게요. 붙일 때를 먼저 꼭 큐빅 하나 붙이고 치킨 먹고 큐빅 하나 붙이고 치킨 먹고 제가 큐빅 붙였어.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다가 이게 이렇게 붙이잖아요. 나는 금방 떼질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. 땀을 흘리고 막 몇 번을 춤추고 해도 잘 붙어 있더라고요. 아 이제 여름이 오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. 그래서 나랑 치킨도 크리스피 안 시키고 바베큐 시켰어요. 개운하다. 자 이제 렌즈를 껴볼게요. 어울리는 회색 컬러로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. 에뛰드 속눈썹을 제가 한번 사봤는데 에뛰드 속눈썹 강추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이제 보세요. 보이세요? 엄청나지 않아요? 저의 흐리멍텅했던 이목구비가 이렇게 속눈썹으로 진해질 수 있다. 그러면 저의 오늘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. 네, 자 오늘 이렇게 핑크 큐빅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핑크가 되게 여리여리한 컬러잖아요.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도 변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얼굴에 큐빅 붙이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정하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. 이런 블랙 화장들이 너무 세다고 하시면 저보다는 조금 덜한 핑크핑크한 화장들을 한번 집에서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. 오랜만에 메이크업 촬영이었는데 더 연구해서 더 예쁘고 멋지고 재밌는 메이크업으로 찾아뵐 테니 지켜봐 주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메이크업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!
줬어.